이제 이렇게 반대 부실만 찾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자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해라. 그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익을 챙기는 정치를 해라. 이성을 회복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촉구해본들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나라당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충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의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끝장 토론을 하고 오나가까지 그것까지 저희들을 허용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연망인 18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제발 유종의 미를 보낼 수 있도록 집단은 정치권에게 여야가 고민하고 밤새워 토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를 합니다.